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과학기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노화라는 것은 손댈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분야가 최근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오면서 지금 앞으로 노화 문제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박사님 그렇다면 만약 후성 나이를 우리가 줄이게 되면은 몇 살까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것을 좀 앞장서서 가는 팀들, 예. 팀들은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죽음을 없애버리자. 예? 죽음. 정말로요? 가능해요? Why not?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우리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과학기술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120세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한계가 이제 풀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150살이 될 것이냐 또 더 될 것이냐 바로 이제 그게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느냐? 요새 이제 2000년에 저희들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 노화학회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무슨 논쟁이 벌어졌느냐? 인간의 수명 한계가 얼마일까? 그래서 막 서로 이제 싸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이 올샨스키라고 일리노이 대학의 그 인구학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왼쪽에 있는 분 스티브 오스타드라고 텍사스 산안토니오의 소위 생명과학자입니다. 네. 이 둘이 아주 격론이 벌어진 거죠. 네. 격론에서 핵심이 뭐냐? 인간의 수명이 150세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제이 올샨스키 같은 이런 그 교수는 인구학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딱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스티브 오스타드 같은 이 생명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학자니까 뭔 소리냐 150살 넘는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내기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무드셀라 프라이즈라는 하나의 큰 일종의 갬블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학계의 갬블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하여튼 그 이유는 뭐냐 그 제이 올산스키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기록을 쭉 봤을 때 인간이 150세 넘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스티브 오스타드 같은 사람은 우리 생명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 한계라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학계가 아직도 지금 좀 논쟁 중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강력한 제안을 하는 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합니다. 자, 노화연구소에서 제일 지금 그 획기적인 사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이 체세포 복제술입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양을 이렇게 복제하고 또 고양이 복제하고 개를 복제하고 소를 복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자 복제라는 건 뭐냐? 그 어떤 개체의 세포에서 핵을 떼어가지고 이건 이제 난자의 핵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딱 넣어주면은 그 난자가 이 세포를 가지고 핵을 가지고 정상적인 개체가 예. 되는 그걸 이제 복제 기술이라고 합니다.